계속 오르는 난방비와 물가에 이자 부담도 늘어나는 가운데 한 모녀가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JTBC는 이른바 잠재적 빈곤층으로 분류되는 차상위 계층이 무너지는 상황을 집중 취재했습니다. 돌려받지 못한 전세 보증금이 지난해에만 1조 2천억 원인 걸로 나타났습니다. 경찰이 지난해 7월부터 6개월 동안 전세 사기 특별 단속을 벌인 결과 피해자 절반이 20, 30대였습니다. 부대원들을 괴롭히며 갑질을 일삼은 현역 공군 중령이 감찰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JTBC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피해자는 10여 명에 달하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JTBC 뉴스룸을 시작합니다. 오늘 뉴스룸은 어려운 경제의 위험이 더 커진 이른바 차상위 계층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차상위 계층, 기초생활수급자의 바로 위에 소득이 낮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정부의 지원도 적습니다. 경기도 성남에서 모녀가 생활고에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이들은 늘 빚에 시달렸지만 조금의 소득이 있었고 그래서 정부의 직접 지원 대상에서 벗어나 있었습니다. 결국 이들은 폐를 끼쳐 미안하다며 스스로 삶을 정리했습니다. 먼저 이승환 기자입니다. 빈집 현관문은 잠겼고 불은 꺼져 있습니다. 한 달 가까이 드나든 사람 없는 집은 문 밖에서도 수산합니다. 지난달 9일 이 집에 살던 모녀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며칠 동안 인기척이 없으니까 이제 신고를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그 문 강제 개방하고 들어가세요. 70대 어머니와 40대 딸, 18평 집에 10년 넘게 월세로 살았습니다. 숨진 지 이틀 정도 지나서 발견됐습니다. 시금치를 갖고 올라오셨어요. 먹어보라고. 전화를 해다가 10년 갖고 안 받아. 두 장짜리 유서가 이들의 마지막 목소리입니다. 장사하면서 빚이 많아졌다. 폐를 끼쳐 미안하고 또 미안하다고 남겼습니다. 어머니는 소득이 없었고 몸이 아팠습니다. 40대 딸이 의류 장사를 했는데 벌이는 적을 땐 50만 원, 많으면 200만 원을 오갔습니다. 살기가 힘들어도 소득이 있는 차상위 계층이니 직접 지원 대상에선 비켜나 있었습니다. 여기저기서 돈을 빌렸는데 빚독촉에 시달렸습니다. 항상 깔끔하고 누구한테 피해주려고 했던 사람도 아니고. 마지막 결정은 더 이상 피해주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삶을 스스로 거두기 며칠 전 쓰던 물건을 정리했습니다. 부검을 마친 모녀는 장례 없이 함께 안치됐습니다. JTBC 이승환입니다. 정부에는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하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일정 기간 전기료나 통신료, 건강보험료 등을 내지 않으면 혹시 위기 가구인지 체크합니다. 하지만 모녀는 힘들어도 전기료 같은 공과금이나 월세는 밀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찾지 못했습니다. 차상위 계층에 더 위험한 또 하나의 사각지대입니다. 정혜성 기자입니다. 월세 50만 원과 각종 공과금을 밀리지 않기 위해 40대 딸은 새벽부터 일했습니다. 서울로 일을 다니니까 여기는 보기가 힘들어요. 할머니가 뭔 직업이세요? 다리 아파서 저기 병원 치료받고 그러는데. 마지막 순간 모녀는 남은 계약 기간 8개월치 월세를 걱정했습니다. 유서에 보증금 500만 원으로 월세를 처리해달라고 썼습니다. 하지만 스스로 버티려는 마음 탓에 오히려 복지 사각지대에 놓였습니다. 빚과 이자는 점차 늘었지만 월세와 공과금은 밀린 적이 없습니다. 결국 지자체의 감시, 지원 체계에서 소외됐습니다. 본격적으로 봤을 때는 생계를 꾸릴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보호할 수 있는 기준에 부합하지는 않아서. 지난해 11월 정부는 이런 위기 가구도 놓치지 않고 지원한다며 채무 정보 등도 본다는 계획을 세웠지만 아직 시행 전입니다. 모녀는 차상위 계층으로 기초생활수급자 바로 윗계층입니다. 자산은 없지만 의식주는 가능한 차상위 계층은 전국적으로 31만 9천 가구입니다. JTBC 정혜성입니다. 경제가 어려운 상황이 길어지면서 빚을 못 갚는 사람도 늘고 있습니다. 빚을 갚으라고 협박하는 이른바 불법 추심 피해 신고 건수도 2년 새 크게 늘었습니다. 김한수 기자입니다. 가상화폐 투자로 많은 빚을 진 20대 남성이 상담 기관을 찾았습니다.
이게 일을 하면서 그래도 파나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코로나 터지면서 또 저 하는 일에서 지장도 생기고 천정부지로. 한 지자체가 빚으로 고민하는 청년들을 위해 문을 연 상담기관엔 두 달 사이 650명, 하루 평균 30여 명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또 잠을 못 자시는 분들도 많아서 실제로 센터에 오픈하기 전에 미리 와 계셔가지고. 대부업 중개 사이트에 등록된 업체만 4천 곳이 넘습니다. 별다른 자료 제출을 하지 않아도 당일 대출이 가능하다고 소개합니다. 회신율이 얼마예요? 얼마까지 가능할까요? 최대 500, 당일 200까지요. 오픈 채팅방을 통해 대출 상담을 받아봤습니다. 직장이 없다고 해도 5천만 원까지 빌려줄 수 있다는 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업체들 대부분은 지인과 가족 연락처 5개에서 10개를 요구합니다. 빚을 독촉하는 데 활용하기 위해서입니다. 전화해가지고 직장이고 집안이고 엎어버린다는. 살해 협박을 당했다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그건 없어서 산다. 오해하지 마라, 인마. 그거 가지고 몰살시키면 된다. 그걸로 충분하다, 나는. 이런 불법 추심에 시달렸다고 신고한 사람은 지난해 1,109건. 2년 전에 비해 2.5배 늘었습니다. 지금 이제 고금리하고 고물가가 계속 지속되고 있잖아요. 최소한의 방패막이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빚을 진 사람들은 법적으로 법률공단 변호사의 도움을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 대부업체의 협박을 받을 때 대리인으로 내세워 대응할 수 있는 겁니다. 전문가들은 대출 계약을 할 때 법정 최고 이자인 연 20%를 넘지 않는지도 따져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JTBC 김하수입니다. 미국 연준이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올렸습니다. 금리는 또 올렸지만 이전에 비해 인상폭은 작습니다. 무엇보다도 파월 미 연준 의장이 처음으로 물가 인상 둔화가 시작됐다라는 말을 썼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나라 금리죠. 미국이 이른바 베이비 스텝을 하면서 우리나라 금통위가 부담은 덜었지만 새해 첫 달부터 많이 오른 물가는 고민입니다. 장서윤 기자입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는 우리 시각으로 오늘 새벽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올렸습니다. 지난해 4차례에 걸쳐 0.75%포인트씩 올리고 12월 0.5%포인트를 올렸다가 11개월 만에 가장 낮은 폭으로 올린 겁니다. 이날 제롬 파월 의장은 물가 인상 둔화라는 단어를 처음으로 언급했습니다. The disinflationary process that you now see underway is really at an early stage. What you see is really in the goods sector. You see inflation now coming down. 우리 금융시장도 긍정적인 반응이었습니다. 코스피는 어제보다 0.8% 올랐고 환율 역시 11원 내린 1,220원에 마감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행은 미 연준과 시장 간 인플레이션에 대한 인식 차이가 여전히 크다며 신중론을 폈습니다. 한은의 집행부는 그건 섣부르다. 미국이 앞으로 금리를 충분히 더 올릴 가능성도 있고 물가가 안 잡힐 가능성도 크다. 그렇다고 하면 금리를 올려야 되죠. 우리 물가는 아직 뚜렷한 하향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1월 소비자 물가 지수는 5.2%. 지난해 11월과 12월 연속 5%를 이어가다 석 달 만에 오히려 오름폭을 다시 키웠습니다. 전기요금과 가스비 등 공공요금이 오른 탓이 큽니다. 앞으로도 교통비나 전기료 등 공공요금의 줄인 인상도 예정돼 있어 물가 상승 압박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은행은 오는 23일 금통위를 열어 올해 두 번째 기준금리를 결정합니다. JTBC 장서윤입니다. 높은 금리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곳이 부동산 시장이죠. 미분양 아파트가 최근 빠르게 늘고 있고 건설회사들도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일부 건설 현장에서는 임금 돌려막고 있기를 하고 있다는 얘기도 나옵니다. 우원석 기자입니다. 인천의 한 아파트 공사장입니다. 새해 들어 처음으로 분양을 시작한 곳인데 신청한 가구는 110가구 중 60가구에 그쳤습니다. 지난해 청약 경쟁률이 높았던 아파트지만 사정이 달라진 곳도 있습니다. 서울 강북의 한 아파트는 당첨자들이 잇따라 계약을 포기하면서 이른바 악성 미분양 아파트가 됐습니다. 지난해 12월 기준 전국 미분양 물량은 6만 8천 가구로 위험 수위가 넘었습니다. 특히 지방 미분양 사태는 더 심각합니다.
수도권에서 6.4% 늘어나는 동안 지방에서는 20% 가까이 폭증했습니다. 아파트 건설은 내수경제에 미치는 비중이 커 미분양으로 건설사 수익이 나빠지면 하도급 업체의 줄도산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미분양이 발생하게 되면 건설업자 입장에서 자금 회전이 제대로 안 될 테니까 상당히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수 있겠죠. 실제로 일부 건설 현장에선 하도급 업체 간 임금 돌려막기가 시작됐다는 우려까지 나옵니다. 미분양 돼가지고 돈이 순환이 안 되니까 아무 대기업이라도 돈이 늦게 드는 경우가 많아요. 대기업에서 받는 돈을 딴 데로 이제 수입하고 돌리고 그런 일들이 많아요. 정부는 금융위기 당시와 비교하면 아직 큰 위기는 아니란 입장이지만 부동산 침체가 계속되면 건설사들이 줄도산할 수 있습니다. JTBC 오원석입니다. 돌려받지 못한 전세 보증금이 지난해에만 1조 2천억 원이라고 합니다. 경찰이 지난해 여름부터 전세 사기 특별 단속을 했는데 피해자 절반은 20, 30대였습니다. 상대적으로 저렴한 빌라에 사는 서민들에게 피해가 집중됐습니다. 최현수 기자입니다. 30대 직장인 김모 씨는 지난 2019년 여름 신혼집을 구하다 2억 원대 신축 빌라를 소개받았습니다. 입주 한 달 만에 집주인이 바뀌었다며 계약서를 다시 썼는데 2년 계약이 끝나기 직전 집이 경매에 넘어갔습니다. 알고 보니 바뀐 집주인은 이른바 깡통 전세를 수백 채 사들였던 사람이었습니다. 보험을 통해 9달 만에 겨우 보증금은 돌려받았지만 세입자로서 불안함은 여전합니다. 전세 사는 한해 이런 걱정거리를 계속 안고 살아가야 될 텐데 세입자들은 전혀 모를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너무 많아서. 경찰은 지난해 7월부터 전세 사기 특별 단속을 벌였는데 피해자 중 절반은 김 씨 같은 20, 30대였습니다. 돌려받지 못한 전세 보증금은 지난해에만 1조 2천억 원으로 이전 해의 2배였습니다. 이 중 경찰이 수사해 검찰로 넘긴 사건의 피해 금액만 2,300억 원이 넘습니다. 1인당 피해 금액은 1억 원대, 주택별로는 빌라가 가장 많아 서민층의 피해가 집중됐습니다. 특별 단속 기간을 6개월 더 연장하기로 한 가운데 정부도 추가 대책을 내놨습니다. 피해자에게는 긴급하게 낮은 이자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세입자에게는 악성 임대인 등 필요한 정보를 더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JTBC 최현수입니다. 국민연금의 건강보험 재정에도 빨간불이 들어왔습니다. 코로나 영향으로 지난해 건보 재정이 2조 원의 반짝 흑자를 냈지만 지금대로라면 불과 6년 뒤에는 기금이 바닥납니다. 정인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코로나19가 유행했던 지난 2년 동안 병원을 찾는 환자가 크게 줄었습니다. 통증 치료가 한 70% 정도 감소하기도 했습니다. 코로나에 대한 공포가 있기 때문에 병원에 가면 안 되겠다 하는 생각으로. 이렇게 병원 이용이 줄면서 지난해 건강보험 재정은 2조 원쯤 흑자가 났습니다. 누적 적립금은 약 20조가 넘습니다. 하지만 6년 뒤엔 기금이 바닥납니다. 출산율은 떨어지는데 고령층은 늘어나면서 보험료를 내는 사람은 줄고 혜택을 받는 사람은 늘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지금 7%를 넘는 보험료율이 3년 뒤 법적 상한선인 8%까지 오른다 해도 2040년엔 누적 적자가 678조까지 쌓인다는 겁니다. 정부도 과도한 MRI나 초음파 등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줄일 수 있는 건 2천억 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는 돈을 늘리는 게 불가피하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OECD 선진국들은 대체로 뭐 한 12%, 13% 수준이고요. 보험료를 더 내시는 게 오히려 건강보험 재정뿐만 아니라 보장 수준을 확대하는 데도 도움이 되는 겁니다. 다만 보건복지부는 보험료율 상한선 인상은 아직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JTBC 정인아입니다. 장애인이 자유롭게 다닐 수 있는지를 놓고 갈등을 빚고 있는 장애인단체와 오세훈 서울시장이 우여곡절 끝에 오늘 마주 앉았습니다. 어떤 얘기가 오갔는지 먼저 신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한 달 가까운 줄다리기 끝에 성사된 자리였습니다. 오세훈 시장은 지하철 승하차 시위를 멈춰달라고 재차 요구했습니다. 굉장히 중요에 처해지는 범죄입니다. 정시성을 정말 큰 생명으로 하는 대중교통 지하철을 84번을 운행 지연을 시키셨습니다. 시위에 나선 장애인들은 사회적 약자가 아니라고도 주장했습니다.
저는 전 장현이 굉장한 강자가 되셨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법을 대놓고 무시하십니까? 박경석 전 장현 대표는 서울시가 자신들의 요구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저희가 지하철에 엘리베이터를 100% 설치해달라고 이번에 그걸 요구한 게 아닙니다. 약속 위반에 대해서 사과해달라는 거였습니다. 서울시가 시민과 장애인, 장애인과 장애인을 분열시켜 오히려 해결이 어려워지고 있다고도 호소했습니다. 왜 시장님께서 이 문제를 이념적 논쟁으로 이렇게 장애인 단체와 장애인 갈등을 이렇게 풀어가십니까? 장애인의 사회 복귀를 돕는 탈시설 관련 논의를 할 때는 양측 모두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25% 수수료를 가져가는 그것 때문에 탈시설을 더 강조하는 거 아니냐는 의구심이 있거든요. 지금 굉장히 왜곡하게 이야기했는데 지금 당장 나와서 다 나와라 이런 주장한 적이 없습니다. 결국 이날 만남에선 시위 중단이나 예산 반영에 대한 결론은 내리지 못했습니다. JTBC 신진입니다. 네, 이렇게 이견만 확인한 자리였는데요. 지금부터는 강버들 기자가 앞선 오세훈 시장의 발언을 팩트체크하면서 양측의 입장을 다시 따져보겠습니다. 오늘 간담회에서 가장 크게 부딪혔던 부분 중 하나는 탈시설 예산. 그러니까 시설에서 나온 장애인들의 자립을 돕기 위한 예산을 어디까지로 볼 것이냐 하는 겁니다. 서울시가 밝힌 올해 탈시설 관련 예산은 5,694억 원. 전체 장애인 예산의 41.6% 정도입니다. 하지만 장애인 단체들은 이 중 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 예산 5,476억 원을 여기 다 넣어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기존에도 자기 집에 살던 사람들까지 시설 장애인을 뺀 모두가 누리는 서비스라는 건데요. 세부 항목을 들여다봤습니다. 시설에서 나온 뒤 3년간 추가로 활동 지원을 하는데 필요한 돈이 따로 잡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5,476억 원이 아니라 이 67억 원만 탈시설 관련 예산이라는 게 장애인 단체들의 주장입니다. 이런 인식 차 탓에 오 시장은 전 장현 요구 예산의 7, 80%가 탈시설 관련이다. 전 장현은 아니다, 이견이 있는데 혜택을 누가 받는지에 따라 조금 더 세밀하게 구분할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오 시장은 또 서울과 런던, 뉴욕 지하철의 엘리베이터 설치율을 언급한 BBC 기사를 두고 전 장현 요구가 지나치다는 취지가 눈에 띈다고도 했는데요. 서울은 20, 30% 수준인 뉴욕이나 런던, 70%대인 베를린보다 높은 93%로 이 숫자만 보면 열심히 하고 있는데 시위 때문에 힘이 빠진다는 서울시 입장도 이해가 갑니다. 하지만 지하철만 떼어서 볼 게 아니라는 게 전문가들의 이야기입니다. 이건 저상버스 비율인데요. 휠체어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시내버스는 30%뿐입니다. 보시면 목표는 5년마다 세우고 있지만 한 번도 제때 달성한 적이 없습니다. 장애인 콜택시 등 특별교통수단도 법정 대수의 73.6%밖에 없습니다. 종합해보면 장애인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아직도 갈 길이 먼 게 현실입니다. JTBC 강버들입니다. 네, 재작년 경북 구미에서 3살 아이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당초 이 아이와 외할머니의 DNA가 일치한다는 결과가 나왔고 할머니가 자신의 딸이 낳은 아이를 바꿔치기 했다는 혐의를 받았는데요. 법원이 아이를 바꾼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그래도 아직 풀리지 않는 점들은 남아있습니다. 배승주 기자입니다. 이번 사건의 쟁점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50살 성모 씨가 2018년 3월 출산했는지와 이때 낳은 아이를 손녀 딸과 바꿔치기 했는지입니다. 저는 애를 넣은 적이 없어. 파기 환송심을 맡은 대구지방법원은 오늘 미성년자 약취 혐의에 대해 증거가 없어서 죄를 물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DNA 결과를 보면 석 씨의 아이로 강하게 추정할 수 있지만 출산과 바꿔치기를 입증할 수 없다는 겁니다. 친자관계가 성립하긴 하지만 피고인이 2018년 3월경 출산했다는 사실에 관해서는 검사가 주장한 간접사실만으로는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숨진 채 발견된 아이의 사체를 숨기려 하다 그친 혐의는 인정해 석 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앞서 1심과 2심에서 징역 8년이 선고됐습니다. 이 사건은 네 번의 재판을 통해 지난해 6월 원점인 대구지방법원으로 다시 돌아왔고 결국 판결이 뒤집어졌습니다. 판결에선 숨진 채 발견된 아이가 석 씨의 딸로 인정되면서 손녀딸의 존재나 행방은 미제로 남을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JTBC 배승주입니다. 주택가 골목에서 돼지고기 수육잔치가 열렸습니다.
평범한 동네 잔치 같아 보이지만 이 앞에는 돼지고기 먹는 걸 금기시하는 이슬람교의 기도원을 짓고 있습니다. 대구 이슬람 사원 건축을 둘러싼 갈등이 점점 깊어지는 모양새입니다. 윤주열 기자입니다. 주택가에 식탁과 의자가 놓였습니다. 골목 안쪽에선 돼지고기 수육과 국밥을 나눠줍니다. 맛있게 드세요. 지난해 12월 통돼지 바비큐에 이은 두 번째 돼지고기 잔치를 연 겁니다. 이곳에 이슬람 사원을 짓기로 하자 절대 안 된다는 항의의 의미입니다. 이슬람 문화권에서는 돼지고기를 먹어선 안 됩니다. But demonstrating it is something hateful behavior in front of some people worship place is something else. 이슬람 사원 건립 갈등이 3년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법원은 지어도 좋다고 판결을 내렸지만 주민들은 이걸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공사하는 걸 막고 집 앞엔 돼지 머리와 족발을 내걸었습니다. 갈등의 골이 깊어지자 관할 구청이 나섰습니다. 주민들이 사는 주택을 사들여 주차장 등으로 활용하겠다는 겁니다. 해당 내용을 주민들에게 알렸지만 이 방안도 거부했습니다. 우리는 40년씩 살았는 사람을 나가라 하면 됩니까? 이게 나가는 게 쉽지. 우리 주민들 그 많이 나가라고 하는 것 자체가 잘못됐잖아요. 최근엔 문화체육관광부까지 나서 해결 방안을 찾고 있지만 무슬림 측과 주민들의 갈등 폭이 깊어 입장차를 좁히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JTBC 윤두열입니다. 한 달 동안 쓴 온수 사용료가 650만 원이 나온 아파트가 있습니다. 난방비가 아무리 올랐다고 하지만 어떻게 이런 큰 금액이 나오게 된 건지 정영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온라인에 올라온 사진 한 장의 반응은 뜨거웠습니다. 한 달에 쓴 온수 사용 요금만 650만 원. 난방비가 올랐어도 나올 수 없는 요금이란 반응이 이어졌습니다. 대구에 있는 아파트로 직접 가봤습니다. 1층에 똑같은 안내문이 붙어 있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에는 세탁기 호스를 점검하는 방법도 그려져 있습니다. 온수 사용료의 원인은 세탁기였습니다. 한 달 동안 집을 비운 사이 벌어진 일인데 세탁기 호스가 빠져 온수가 계속 나왔다는 겁니다. 보통 세탁기 호스는 온수와 냉수 두 수도에 단단히 고정하고 밸브를 항상 열어둡니다. 세탁기 자체에서 압력으로 물을 조절해서 빼쓰기 때문입니다. 이 집이 사용한 물의 양은 무려 1,000톤. 다른 용으로 지금 들어가기 때문에 그 요금이 140만 나와요. 일반 수도 요금과 큰 차이가 나는 건 온수를 썼기 때문입니다. 단단하게 고정되지 않은 걸 제때 확인하지 못한 책임은 있지만 지역 난방비가 오른 것도 있었습니다. 지역 난방비는 가스값이 오르면서 지난해 10월부터 37%가 올랐습니다. 이런 일을 막으려면 세탁기를 설치한 지 오래된 집은 호스 상태를 확인하고 집을 오래 비울 땐 수도를 잠가야 합니다. JTBC 정영재입니다. 네, 국민의힘 전당대회 소식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김영우 국민통합위 위원을 오늘 해촉했습니다. 그런데 김영우 전 의원은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준비하는 안철수 의원 캠프의 선대위원장입니다. 이 때문에 또 윤심이 나온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먼저 신 의원 기자의 보도를 보고 바로 안철수 의원을 화상으로 연결하겠습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 후보 등록 첫날인 오늘 윤석열 대통령은 안철수 캠프 선대위원장을 맡은 김영우 전 의원을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 위원직에서 해촉하는 안을 제거했습니다. 김기현 의원을 지원하는 친윤계로부터 김 전 의원 사퇴 요구가 나온 지 하루 만입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중립성을 유지해야 하는 자리인데도 특정 진영의 선대본부장을 맡은 상태로 해당 위원직을 유지하는 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당 전당대회와 관련한 대통령실의 문책성 인사는 나경원 전 의원의 저출산 고령위 부위원장직 해임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안철수 의원이 앞서는 결과가 나오자 이른바 윤핵권 의원들은 안 의원을 반윤 인사라 부르며 공세를 펴왔습니다. 제가 안한 우리 안철수 의원과 대통령께서는 새 정부 출범 이후에 제대로 된 소통이 없었습니다. 대통령실의 김 전 의원 해촉 결정으로 또다시 윤심을 확고히 한 것 아니냐는 해석과 함께 윤 대통령의 당무 개입 논란은 더 커질 전망입니다. JTBC 신혜원입니다. 예, 지난번에 국민의힘 당권주자인 김기현 의원을 화상으로 인터뷰했었는데요. 오늘은
안철수 의원을 화상으로 연결해 앞서 리포트에 나왔죠. 김영우 전 의원 해촉권을 포함해 몇 가지 궁금한 사항을 물어보겠습니다. 안철수 의원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일단 바로 이것부터 여쭤볼게요. 김영우 전 의원, 안철수 후보 캠프의 의원님, 캠프의 선대위원장이잖아요. 그런데 국민통합이 위원직에서 해촉됐어요. 여기에 대한 입장이 있으십니까? 예. 김영우 의원도 그런 결정에 대해서 승복하고 여기에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집중하라고 해촉한 건 아닐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일부에서 해석하기는 안철수 의원님이 윤심 후보가 아니라는 것을 보다 명확하게 이른바 친윤그룹에서 드러내기 위해서 해촉했다는 해석도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공직을 맡은 사람이 또 한 선대위에서 중요한 직책을 맡고 있는 것 자체가 좀 부자연스럽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오히려 더 정말 일반 시민의 입장에서 그렇게 제대로 된 그런 선거운동을 펼치라 뭐 저는 그런 뜻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잘 됐다는 말씀이시군요. 오히려 선거운동을 잘하게 좋아졌다. 윤 대통령의 해촉은 그런 의미에서 네, 긍정적이다라고 보시는 건가요? 네. 예. 어제 그제죠 한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윤 대통령과 안철수 의원님의 관계는 축구로 치면 손흥민 선수와 케인의 관계와 같다. 일단 누가 손흥민입니까? 예. 당연히 저는 윤 대통령께서 손흥민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예. 그 선수 중에서 사실 손흥민 선수가 우리나라 선수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정말 우리나라의 정통성을 받은 그런 선수가 바로 윤 대통령에 해당되는 것이죠. 예. 일단 그러면 이 손흥민 선수와 케인이 사실 호흡이 잘 맞다라고 했는데 그만큼 잘 맞다는 얘기를 비유적으로 하신 거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출마 선언문을 보면 윤석열 대통령에게 힘이 되는 후보, 윤힘 후보라는 말을 썼습니다. 다른 후보는 예. 과거에 윤석열 대통령의 마음이 있는 후보, 그러니까 윤심 후보라는 말을 썼는데 그 말은 못 쓰시고 윤힘 후보라고 썼기 때문에 손흥민과 케인의 관계다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케인만의 생각이 아닌가 이런 지적이 나오거든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 둘을 포괄하는 뜻입니다. 즉 윤 대통령께서 열심히 일을 해서 30%의 지지율을 40%까지 그런 그 화물연대 사업 그런 그 여러 가지 사고를 잘 수습하시면서 올라가지 않았습니까? 예. 근데 그것만으로는 안 됩니다. 오히려 당은 당대로 이 정말 그 중요한 그런 정책들을 주도하면서 앞서 나가면서 그 역할을 높여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 용산과 당이 합해서 서로 50%를 넘어가면 내년에 우리 총선에서 이길 확률이 높아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안철수 의원님 말씀은 내가 윤 대통령에게 힘이 되는, 도움이 될 수 있는 후보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제가 여쭤봤던 건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도 그렇게 생각하냐는 질문이었습니다. 저는 당연히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저는 작년에 대통령직 인수위원장을 하면서 예. 함께 일해본 경험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 110대나 되는 방대한 국정과제를 발표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무런 잡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 이유는 한 시간에 걸쳐서 발표를 했지만 사실은 그 뒤에는 100시간 넘게 예. 각 사안에 대해서 보고하고 서로 의논하고 그다음에 재가를 받고 그런 과정들을 모두 다 거쳤기 때문에 그 문제가 아무런 문제가 생기지 않았던 겁니다. 지금 말씀은 그것과 마찬가지로 이미 호흡을 맞춰서 서로 일을 해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예, 이미 인수위 때 호흡을 잘 맞춰봤다는 말씀이신데 마침 그렇게 얘기하셨으니까 여쭤보면요. 친윤계로 불리우는 박수영 의원이 오늘 한 인터뷰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인수위 시절 대통령이 당시 그러니까 당선인이 안철수 의원에게 장관이나 총리직을 제안했는데 거절했다. 사실입니까? 아닙니다. 사실이 아닙니다.
그러면 오늘 다른 인터뷰에서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대통령은 아니고 인수위에 다른 사람이 누군가 그런 말을 한 적이 있다. 이 분의 말이 그런 제안을 건넨 사람의 말이 크게 무게를 두지 않아도 될 사람이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아니 사실은 저는 2층에 있고 그때 예. 대통령께서는 3층에 계셨습니다. 예. 그리고 그런 중요한 어떤 제안을 하기 위해서는 대통령께서 직접 말씀하셨을 겁니다. 그런 사람을 통해서 그렇게 이야기하지는 않으셨을 거라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 사람이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이분이 우리가 인수위 때 또는 그 뒤에도 흔히 친윤의 핵심으로 불리던 그런 분들은 아닙니까? 뭐 친윤 4인방 얘기도 있었고요. 네, 아닙니다. 예. 네, 아닙니다. 구체적으로 누군지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저도 뭐 지금 세월이 좀 지나서 잊어버렸습니다. 알겠습니다. 무게가 있는 사람은 아니었다는 말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하나를 여쭤보겠습니다. 당을 개혁하겠다라고 했는데 일부에서는 안철수 의원님이 지금 중도 실용을 얘기하고 국민의힘에 같이 합류를 했는데 지금 당이 바뀐 게 뭐냐 이런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제가 평의원 아니겠습니까? 지금 지도부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개혁을 나서서 할 입장이 아닙니다. 오히려 예. 저한테 어떤 개혁을 맡기거나 또는 제가 당대표가 되면 제대로 개혁하고 싶습니다. 아직 안 맡겨서 못했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 사실 만약에 제가 대표가 된다면 꼭 하고 싶은 3대 개혁이 있습니다. 예. 우선 첫 번째로는 우리 당을 유능한 정책 정당으로 만드는 겁니다. 나라를 맡길 정도로 정말로 중요한 그 여당이라고 한다면 예. 제대로 된 정책 이슈를 먼저 던져서 주도를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다음 또 두 번째로는 그 여의도 연구원 자체가 정말로 중요한 그 선거 전략 기구이자 또 여론조사 기구인데 그게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 그것에 대한 예. 문제. 마지막 이제 교육 인재 양성인데. 네, 그리고 그렇죠. 또 저희가 시간이 많지 네, 않아서 마지막이 그렇습니다. 예, 김기현 의원님과 시간을 네, 동등하게 해야 되세요. 예,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네. 앞서 이제 큰 일을 맡지 못해서 그런 능력을 발휘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김기현 의원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따르는 의원이 없다. 그러니까 당내에서 세력을 구축하지 못했다는 지적도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굉장히 많은 의원들이 저를 지지하고 계십니다. 직접 이렇게 본인의 이름을 거명하기보다는 오히려 전화로 또는 여러 가지 아이디어로 문자로 그렇게 저를 도와주고 계십니다. 혹시 본인이 스스로 드러내지 않는 건 따로 이유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안철수 의원님을 지지하는 의원들이 내가 지지해요라고 손 못 드는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그건 아마 저 정치를 하시는 분들이면 대부분 아시지만 대놓고 한쪽을 이렇게 지지하는 것은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그 위험도 많이 따릅니다. 예. 그래서 지금 현재 이렇게 친윤계로 20분 정도가 있지만 사실은 우리 115명 중에서 그 정도면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예. 그리고 또 지금 현재 그 공부하는 예. 모임이 있습니다만 거기는 저도 참석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그래서 예. 의원님 여기까지 듣고요. 예. 집권여당의 전당대회는 사실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뒤에 시간이 되면 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안철수 의원님 인터뷰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의 새 관저를 선정하는 과정에 역술인 천공이 개입했다는 주장을 이번엔 전직 국방부 대변인이 했습니다. 과거 육군 참모총장으로부터 직접 들었다는 건데 대통령실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면서 고발할지 검토 중이라고 했습니다. 이지혜 기자입니다. 뭔가 이렇게 역술인 천공은 윤 대통령 부부와 친분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부인하고 네. 같이 만나셨습니까? 그렇습니다. 부승찬 전 국방부 대변인은 자신의 저서에서 천공이 대통령 관저 후보지를 둘러봤다고 주장했습니다. 지난해 4월 남영신 당시 육군참모총장이 역술인 천공이 인수위 고위관계자와 함께 육군서울사무소와 한남동 육군참모총장 공관을 방문했다는 내용을 공군관리 부사관으로부터 보고받았다고 자신에게 직접 전했다는 겁니다. 책을 정리하는 단계에서 2022년 4월 1일 일기를 보게 된 거고
국가 중대사에 민간인이 개입한 이런 게 사실이라면 정말 안타까운 일이고요. 남 전 총장에게도 입장을 물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 민주당은 관련 상임위를 소집해 강력 대응하겠다고 했습니다. 무리하게 대통령실과 관저를 용산으로 이전한 배경에 역술인 천공이 있었다는 반증입니다. 대통령실은 천공이 공관을 둘러본 사실이 전혀 없다며 가짜뉴스를 확산하는 것에 강한 유감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그러면서 부전 대변인에 대한 고발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JTBC 이지혜입니다. 2월 임시국회 시작과 함께 민주당이 긴장하고 있습니다. 검찰이 2월 중에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제출할 수 있다는 전망 때문인데 체포동의안을 둘러싼 복잡한 속내를 최윤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민주당은 검찰이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국회에 넘길 것으로 보고 내부 단속에 나섰습니다. 단 한 명이라도 더 체포에 반대하도록 힘을 모아야 한다는 겁니다. 체포동의안은 재적 의원의 과반수가 출석해 그중 과반수가 찬성하면 가결됩니다. 150명 이상이 체포동의안에 찬성하면 이 대표는 영장실질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당내에선 이탈표가 35표 이상 나오면 위험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실제 민주당의 길 등 비명계 모임이 활성화되고 있고 이들의 숫자가 30여 명입니다. 일부는 체포동의안의 내용을 보고 판단하겠다거나 당당하게 영장실질심사를 받는 것이 방탄 논란을 벗어나는 길이라는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통과될 거다, 부결될 거다 이걸 미리 예단할 필요 없고요. 체포동의안의 내용에 따라 의원들의 표심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이런 가운데 이 대표는 검찰의 압박에 불편한 심기를 내비쳤습니다. 대표님, 방북자금 관련해서 이화영 부지사에게 보고받으신 적 없으십니까? 참 그 소설 가지고 자꾸 그러시는 것 같아요. 민주당은 이번 주 토요일 장외로 나가 윤석열 정권 민생 파탄 검사 독재 규탄 대회를 엽니다. JTBC 최윤경입니다. 네, 지금 보시는 건 한대희 전 군포시장과 이하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를 항의 방문했던 당시의 사진입니다. 군포에 있는 CJ 계열사, 한국복합물류 등을 다른 곳으로 옮겨달라고 요구하는 자리였는데요. 정작 두 정치인의 측근들은 이 회사에 채용이 돼서 아무런 일도 하지 않으면서 월급을 챙겼습니다. 검찰은 취업 특혜가 있었는지 수사하고 있습니다. 이서준 기자입니다. 수도권 택배가 모이는 군포시 복합물류 터미널입니다. 한대희 전 군포시장은 이 터미널을 다른 지역으로 옮기겠다고 공약해왔습니다. 교통 체증 등으로 주민들의 민원이 끊이질 않았기 때문입니다. 대형 화물차, 또 소음, 매연 이런 것들이 나날이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공공택지 개발에 앞서서 터미널 이전 계획을 반드시 수립할 것을 요청을 드립니다. 군포가 지역구인 3선의 이하경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 국토교통부를 찾아가 터미널을 옮겨달라고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해당 터미널에 있는 CJ 계열사 한국복합물류에는 두 정치인의 측근 두 명이 채용돼 있었습니다. 측근 두 명은 수년에 걸쳐 매달 300여만 원씩 급여를 챙겼지만 출근을 한 적도 없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한국복합물류를 군포시에서 쫓아내려던 지역 유력 정치인들의 측근들이 정작 해당 업체에서 돈을 받고 있던 겁니다. 검찰은 민주당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의 CJ 계열사 취업 비리를 들여다보다 또 다른 야권 인사들의 연루된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조만간 채용을 강요한 혐의로 한 전 시장의 비서실장 정모 씨를 불러 조사할 방침입니다. 이 의원은 CJ와 인연이 없고 나와는 무관한 일이라고 해명한 걸로 전해집니다. JTBC 이서준입니다. 해킹으로 벌어들인 암호화폐가 북한의 돈줄 역할을 한다는 소식 전해드린 바 있습니다. 지난해만 해도 전 세계에서 4조 원어치 암호화폐가 도난을 당했는데 그 가운데 절반 이상을 북한과 연결된 조직이 가져갔습니다. 하지만 잡아내긴 어렵다고 하는데요. 왜 그런 건지 저희 취재진이 직접 들어봤습니다. 정재윤 기자입니다. 지난해 전 세계에서 도난당한 암호화폐를 분석한 보고서입니다. 사라진 화폐만 38억 달러, 우리 돈 4조 6천억 원 상당인데 최소 절반인 약 2조 원어치를 북한 해킹 그룹 라자루스 등이 훔친 겁니다. Last year was just over 400 million and this year sitting at approximately 1.7 billion is about four times increase and that is significantly
more money than they bring into their economy through legal endeavors. 코로나 여파로 지난해 북한 수출 규모는 8천만 달러, 1천억 원에도 못 미친 걸 고려하면 사실상 북한 경제를 지배하는 규모입니다. 하지만 북한이 암호화폐를 해킹한 뒤 현금화하는 과정은 단숨에 이뤄지고 24시간 이뤄지기 때문에 순간에 포착하긴 어렵다고 합니다. You're waiting and following the funds often for months and years to the point where they try to cash them out. And at that point that they try to cash them out is when you can seize them and you usually have, you know, minutes from that point. 이렇게 조달한 돈은 북한 무기 개발에 흘러드는 걸로 보이는데 해킹에 대한 독자 제재 등 대책 마련 필요성도 커지고 있습니다. JTBC 정지윤입니다. 80년대 여자 농구 스타 김영희 선수가 60세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오랜 투병에도 끝까지 웃음을 잃지 않았던 김영희 선수의 지나온 시간들을 담았습니다. 오늘의 D이슈 시작합니다. 여자 농구의 은메달은 참으로 값진 것이었습니다. 웃다고 오는데 제가 먼저 웃었어요. 웃었고 너무 커죠? 제가 너무 크지만 마음은 솜사탕입니다. 소인국의 거인이 나타난 거랑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저를 받아주시니까 얼마나 예. 행복한지 모르겠어요. 예. 2살짜리 아이가 사흘 동안 혼자 집에 방치됐다가 숨졌습니다. 20대 엄마는 돈을 벌기 위해 집을 비웠다고 했습니다. 이혜선 기자입니다. 폴리스 라인이 쳐진 문 위엔 수도요금 미납 안내문이 붙여져 있습니다. 앞엔 작은 유모차가 접혀 있습니다. 오늘 새벽 3시 38분쯤 엄마는 2살짜리 아들이 숨을 쉬지 않는다며 119에 신고했습니다. 사흘 동안 집을 비우고 돌아온 후였습니다. 초반에 진짜 저 사람 처음 왔을 때는 애기 많이 데리고 다녔는데 좀 됐을 때는 그냥 애기 데리고 다니는 거 못 봤는데요. 애기가 한 일주일째 방치되어 있었다고 막 아줌마 나가 있는 상태에서. 긴급 체포된 24살 엄마는 생활이 어려워 카센터에 돈을 벌고 왔다며 일이 늦게 끝나 술도 한 잔에 귀가하지 못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보일러 온도를 높여놓고 나갔지만 집안 온도는 낮았고 아이는 스스로 끼니를 챙길 나이가 아니었습니다. 우체통에는 2개월치 밀린 가스비를 내라는 독촉 우편이 있었습니다. 확인해봤더니 거기 신고를 안 하고 계시거든요. 빈집으로 되어 있으세요. 생활고에 시달렸지만 전입신고를 하지 않아 지원은 못 받았습니다. 추운 겨울, 아무도 돌보지 않는 곳에서 두 살 아이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JTBC 이혜선입니다. 부대원들을 괴롭히고 이른바 갑질을 일삼은 공군 중령이 군 감찰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저희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개인적인 일을 시키거나 퀴즈를 풀어야만 휴가를 보내주겠다는 식으로 과거도 비슷하게 괴롭혀왔지만 별다른 조치는 없었습니다. 김재현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공군 모 부대 A중령은 최근 직무에서 배제됐습니다. 부하 직원들에게 갑질을 일삼은 혐의로 감찰 조사를 받고 있어서입니다. 조사에 따르면 A중령은 부대원이 휴가를 결제받으려고 하자 퀴즈를 풀지 못하면 해주지 않겠다며 실제 결제를 미루기도 하고 부하 장교에게 관등 성명으로 모욕적인 표현을 되도록 시켰습니다. 평소에는 공공연히 누구를 괴롭힐까라면서 위협적인 분위기를 조성하기도 했습니다. 업무와 관련 없는 요구도 있었습니다. 부서원 차량으로 출퇴근을 요구하거나 자신이 필요한 물건을 부하 직원들에게 구해오라고 시킨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피해자는 한 부대에서만 최소 10명인 걸로 전해졌습니다.
A중령은 과거 부대에서도 비슷한 갑질을 일삼은 걸로 알려졌는데 관련 조사는 없었습니다. 다만 과거 직무와 관련해 주의 처분을 받았는데 직무 특기 등의 이유로 다시 같은 보직으로 돌아왔습니다. 공군은 현재 직무 정지 상태로 감찰 조사 중이며 법과 규정에 의거해 엄정하게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JTBC 김재현입니다. 마약이 국제 우편 등을 이용해서 더 교묘하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또 이걸 사고 파는 과정도 더 은밀해지고 있습니다. 국제 마약 조직이 우리나라를 타깃으로 삼고 있다는 얘기도 나옵니다. 이상화 기자입니다. 미국에서 배송된 택배 상자 속의 야구 배트입니다. 안을 들여다보니 필로폰 500g이 숨겨져 있습니다. 슈퍼카 안에 있던 가방에선 필로폰 등이 쏟아져 나옵니다. 이게 MDMA 맞죠? 네. MDMA 맞죠? 콩고에서 수입된 구슬은 그냥 때릴까요? 마약을 포장하기 위한 장식품이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확보한 마약은 대부분 운반책이 승용차를 타고 다니면서 일명 던지기 방식으로 유통됐습니다. 구매자와 비대면으로 만나기로 하고 특정 장소에서 찾아가는 방식입니다. 지난해 이런 식으로 들여오려다 적발된 마약은 모두 624kg입니다. 특히 국제우편 등을 통한 게 10건 중 8건이나 됐습니다. 우리나라가 국제마약조직의 타깃이 되는 조짐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1kg 이상의 필로폰은 쉽게 구하기 어려운 규모인데 한 번에 적발된 건수가 크게 늘었습니다. 우리나라는 마약 청정국 지위를 상실한 지 8년이 지났으며 이제는 마약 소비국으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매일 평균 2건 이상의 마약 밀반입 시도를 적발하였습니다. 관세청은 수사 전담 인력을 늘리고 신고 포상금을 최대 3억 원으로 올리기로 했습니다. JTBC 이상화입니다. 팀에서 제일 어리지만 가장 강한 선수가 됐습니다. 두 번의 투어 우승으로 한국 테니스에서 처음 보는 장면을 만들었던 권순우가 이틀 뒤 테니스 월드컵에 나섭니다. 문상혁 기자가 만났습니다. 코트를 쉼없이 오가면서 강하게 네트 위로 공을 보냅니다. 훈련할 때 표정 변화 없던 권순우가 환하게 웃을 때는 이런 순간입니다. 단식의 권순우, 홍성찬, 복식의 송민규, 남지성으로 구성된 테니스 대표팀 4명은 이틀 뒤 데이비스컵 본선 진출을 위해 벨기에를 만납니다. 또 국가대항전인 만큼 또 책임감도 저 개인 시합보다 더 많기 때문에. 벨기에는 세계 7위까지 올랐던 다비드 고팽이 버티고 있는데 상대가 가장 경계하는 선수는 권순우입니다. No, he's a great player. I've never played against him, but I practiced with him a few times, and he's a great player. He can play very, very fast, and on both sides, he's very solid. So. 우리 테니스에서 처음 투어 대회 2회 우승을 차지한 올해 26 권순우. 예선은 탈락했지만 본선 기권자가 나와 출전한 럭키 루저로 대회 우승까지 차지했는데 역대 남자 테니스에선 10명뿐입니다. 어깨가 많이 부드러워지면서 서브 스피드가 많이 올라갔던 것 같아요. 우리 테니스가 이번 주말 최종 본선에서 이긴다면 사상 처음 이 대회 2년 연속 세계 16강 진출을 이룹니다. JTBC 문상혁입니다. And the legacy also will extend beyond our borders and benefit everyone in Asia. 오일머니를 앞세운 사우디가 2027년 아시안컵을 개최합니다. 대형 이벤트로 나쁜 이미지를 없애려는 이른바 스포츠워싱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인권 탄압국이 이렇게 나서는 건 마치 맥도날드가 비만 방지 캠페인을 하는 것과 비슷하다는 조롱까지 나왔습니다. 네, 이번에 기상센터 연결합니다. 자, 이재승 기자, 최근에 좀 포근한가 싶더니 다시 추워졌습니다. 이런 날씨에 조심해야 할 게 있다고요? 네, 아직까지 잘 알려지진 않았지만 찬바람 알레르기가 있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겪고 계신데 대표적인 증상으로는 두드러기나 눈과 입술이 부어오르는 게 있고요. 심하면 호흡곤란이나 구토, 또 어지럼증으로 인해서 쓰러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원인으로는 이 매우 심한 추위도 물론 있을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0도 안팎의 서늘한 기온에서도 생길 수 있습니다. 또 에어컨 찬바람에서도 발생을 합니다. 자, 보통 겨울철 외부에서 산책이나 달리기를 한 뒤에
따뜻한 실내에 들어왔을 때 심하게 가렵거나 또 두드러기가 생기는 경우입니다. 예방법은 전문가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본인이 두드러기가 유발되는 온도를 잘 아셔야 됩니다. 나는 정말 추울 때만 생긴다든지 아니면은 시원한 정도에도 생길 수 있다는지 알고 그 온도를 정확히 안 다음에 그 온도대를 피하는 게 1차적이겠고요. 네, 아울러 치료는 정확한 진단 후에 항히스타민제 약을 고용량으로 처방을 받거나 심한 경우에는 주사 치료도 있다고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내일 날씨는 어떻습니까? 네, 입춘을 이틀 앞두고 오늘 기온이 뚝 떨어졌는데요. 이 경기 북동부와 강원 대륙엔 한파특보도 발효 중입니다. 올해 입춘까지 이렇게 찬바람 부는 날씨가 이어지고 일요일부터 점차 풀리겠습니다. 더운 날씨 보겠습니다. 자, 내일은 구름이 많이 끼었다가 낮부터 차츰 맑아지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에선 비나 눈이 조금 내리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서울 영하 5도, 춘천 영하 8도 등 오늘과 비슷하게 기온을 보이면서 춥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 3도, 전주 4도, 대구 7도 등으로 햇볕에 의해 기온이 상승하면서 오늘보다는 조금 높겠습니다. 네, 모레 입춘까지는 평년 밑도는 그런 추위가 이어지고요. 일요일엔 전국이 맑은 가운데 정월 대보름달을 전국에서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하단으로 기상센터 메일 주소가 보이시죠? 올해 들어 일찍 핀 봄꽃을 찍어서 내일 오전까지 보내주세요. 내일 방송 때 봄꽃 사진과 사연도 소개해드리고 영화 티켓도 보내드립니다. 지금까지 기상센터였습니다. 네, 오늘 뉴스룸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